말고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가 학교 개학일 3차 연기에 맞춰 긴급 돌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소영 기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휴원 연장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책을 내놨죠? 네, 정부의 지침으로 도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임시 휴원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는데요. 제주도는 이 기간 긴급 보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휴원 명령 기간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보육료도 전면 지원하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부 지원에 더해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긴급 돌봄을 지원하며 제때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든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센터를 통해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급식이 어려운 조선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18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계획도 개학 때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주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원희룡 지사가 오늘 코로나19 정리회 브리핑에서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과 효과 모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로 갑작스레 소득이 사라진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 등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 사용하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이번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35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나온 대책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도내 산후조리원에 대한 특별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9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자체 방역 소독과 방문객 출입 제한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 진료를 위해서도 달빛 어린이병원과 협의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개학이 늦춰지며 학교 급식실 등으로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는 행사도 열고 있는데요. 구매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차 공동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며 화훼 농가를 위한 꽃 사주기 운동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